스윗한 스타일보다는 박력 넘치게 너라고 부르는 연하남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좀 반전 매력 있는 걸 좋아해서. 진짜? 귀엽게 생겼는데 갑자기 터프하게 막 리드를 해주면은 그런 게. 그럼 몇 살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네. 연한데 몇 살까지 야. 를 허락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남자친구라면 몇 살이든 상관. 몇 살이든? 아, 몇 살이든. 근데 그렇다고 어린... 제가 뭐 어린 남자만 좋아하고 이게 그렇지, 그건 절대 아닌데. 아, 박아. 쌍둥아 박아. 박씨. 야, 박아. 아, 근데 연하가 그래야 되는데. 연하가 해, 이제 연하가. 그렇지. 연하가 어울리잖아. 근데 여자는 나쁜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나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다더라고요. 나쁜 여자?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싫어하는 이유가 또 되잖아. 그렇지, 나쁜 여자라서 싫고 나쁜 남자라서 싫고.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매력이 매력을 끌리지. 맨 처음 매력. 그래서 재훈이 형 매력이 있잖아요. 나쁜 남자? 맞아. 얼마나 처음에 좋아해, 여자들이. 그리고 쉽게 질려해. 근데 지겨워. 집에 남겨. 지겨워. 아니, 산다라박 씨가 지금까지 만난 연인들은 거의 대부분 연예인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다른 계통 일하는 분을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이제 같은 일하는 분들. 아니, 산다라박 씨가 공개 연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네. 불구하고 연애를 줄곧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사실은 지금까지 들킨 적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네 그랬어요. 와 신기하다. 네. 이건 뭐 사실 나름대로 기술이 있는 건데. 네. 아 일단은 사이버 러버를 하면 돼요. 네? 사이버 러버라고요? 네, 만나지 않고. 약간 임원 여자 임원이 같은 거. 오 언니 그러는데? 상상 연애가 있어요. 아니 상상 연애는 아니고 SNS를 통한. 네 만나지 않고. 네, 왜냐면 그때 저희 숙소가 여기였어요. 저희가 여기에서 살았거든요. 여기? 8층인가? 예. 아, 진짜? 예. 아니, 여기가 YG. 라인. 맞아요. 저희랑 빅뱅이 이렇게 맞아. 위아래로 살고 있었는데. 맞아. 왜 너만 안 되니? 그러게 여기 기운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은 집이 있는데 예전에 숙소 여기 살았으니까. 그렇겠지. 여기 숙소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은 빅뱅한테 걸리면 그게 또 사장님한테 올라가고 그래서 아 빅뱅 그렇게 봐가지고 누가 기다렸다더라 그러면 이제 불려가는 거예요. 아, 네. 사장님 야. 그 실에 올라가면 누가 기다렸다더라 누구냐. 그리고 핸드폰 뺏겨 그게 그건 거예요. 같은 숙소 아. 살다 보니까. 아. 와 그럼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한 두어 번 만났어요. 만 하, 이건 정말 슬픈 만나. 연애다. 아, 그럼 다 이걸로 근데 말하시는구나. 공개 연애 좋아해? 아니 저는 사실은 안 할 것 같아요 오빠. 예 저는 공개 이혼했죠. 공개 연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개 이혼. 그만해 좀 그만해. 너는 공개 안 됐어? 흥분하지 마. 알겠어요. 저...